진짜 뭘 걸려야 해요? 제가 그거 투표 올렸잖아요. 다이어트 얘기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유튜브 악덕 사장 얘기하면 좋을지. 근데 두개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많았고 수표 수도 막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풀어볼 건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악덕 사장 얘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분이 봤을 때, 아,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우리 채널인 게 티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저에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채널이라는 게 티가 안 나도록 어떤 계열이었는지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진짜 많은 회사들을 다녔었거든요? 진짜 짧게든 길게든 진짜 많은 회사들을 다녔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채널은 그 채널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그런 증거 같은 게 없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거를 말했을 때 아, 이건 이 채널인 것 같은데 하면서 유추해보셔도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일단 유추도 하지 말아주시고 뭔가 그렇게 추측을 하셔도 아마 틀렸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제가 밖에서 얘기를 잘 이걸 안 했었어가지고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언제였어요? 이런 것도 안 할게요. 무슨 유튜브 공고를 보고 일을 하러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운 좋게 합격이 된 거예요. 저는 거기 뽑혔을 때, 아, 약간, 아, 내가 큰건 하나 해냈다. 아, 잘했다, 김기환.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나 진짜 거기 가가지고 나 진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뽑혔던 사람들이 두명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세 명이 뽑혔었던 거고, 그 회사에 이제 직원들, 그 다음에 배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배우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명이 이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명이 오디션을 보고 또 배우로 들어간 거죠. 딱 가니까 다들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더라고요. 그냥, 아, 좋은 회사구나.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직원이 아니고 배우로 들어갔잖아요. 그 회사에 막내 일을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출퇴근길에 불 끄고 켜고 하는 거다저 시키고 뭐 중간에 뭐 탕비실 설거지 같은 거나 뭐돈 입금하고 와라 뭐 이런 심부름 같은 거 시키고 막 자기 자식이랑 좀 놀아줘라 하면서 일하는 시간에 본인 자녀랑 놀고 와라 하면서 줄넘기 손에 막 쥐어주고 막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발,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오늘은 평탄하게 그냥 일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막 이런 식으로 속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가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는 소품팀이 아니잖아요. 뭐 연기를 하러 갔잖아요. 소품팀에 해야 할 일들을 제가 나눠서 직접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혼나요. 너왜 이거 안 했어? 하면서 소품팀이 해야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으면 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기하는 거 말고 그 소품팀이 해야 하는 일도 함께 병행을 해야 했어요. 진짜 어이없죠. 막 소품 구하러 어디 사러 나갔다 와야 되고 뭐 어디 시장 가가지고 물건 구하러 다니고 그래서 항상 소품팀이 저한테 되게 미안해 했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혼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소품팀은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약간 좀 불편한 입장이었겠죠?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손이 부족하면 다 같이 도와야 되잖아. 난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촬영이 끝나잖아요. 다 같이 이제 치워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치우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 배우들은 연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촬영 때 썼던 소품들을 치우는 분이 그때도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움직여서 치우지 않으면은 진짜 겁나 혼났어요. 그냥 왜안 치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혼나는 게 아니고 너 잘리고 싶니? 너 그만하고 싶니? 네가 뭔데 가만히 있어? 너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탑스타 아니고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 꼽주면서 자고 존감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바닥이 되게 어지럽혀진단 말이에요. 배우 언니랑 저랑 둘다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있는 물건 싹싹 지우고 닦고 완전 그런 것까지 다 했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희 보고 뭐 모니터를 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찍는 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봐,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야. 그거를 많이 모니터 하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핸드폰 검사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니네 핸드폰 이래 되냐. 핸드폰을 달래요. 저희는 핸드폰을 안줄 수가 없어. 왜냐면 안 주면 잘리니까. 줬어요, 결국. 주면은 거기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저희 검색 기록이랑 시청 기록을 다 확인해요. 완전 침해잖아요, 개인 그거.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다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냥 그거를. 그리고 거기서 그 채널에 강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출연을 가끔씩 하는데, 왜냐면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가끔씩 이제 나왔는데, 폭폭지는 완전 무더위. 그 강아지를 베란다에 가두고 음식을 안 줘. 밥도 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밥 사가가지고 밥 먹였단 말이에요.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게다가 촬영하는데 걔가 시끄럽게 하고 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견주들은 달래주거나 혼내잖아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악덕 사장은 강아지를 그 강아지 집 안에 넣어놓고 그 위에 깔아뭉개고 앉아요. 강아지를 깔아뭉갠 거예요. 거의 폭력이죠. 강아지를 깔아뭉개서 그냥 앉아버렸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장의 자식의 친구네 집에 자식을 데려다 주기도 해야 돼요. 얘 놀고 와야 된다고, 얘좀 친구네 집에 데려다 주라고, 막 그런 심부름도 시키고, 아, 설거지나 분리수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였어요. 기본. 그날의 일과 중에 그냥 하나였어. 끝나고 나면 분리수거랑 설거지는 진짜 기본. 어느 날 이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너 저기 걸레 물 적셔가지고 저기 좀 닦아라. 저기 너무 더럽다. 저기 좀 닦고 있어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 네 하고서 닦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한참 뒤에 저한테 지안아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었나? 근데 그때 사장님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거지를 놓고 발로 달려가니까 너왜 내가 시킨 설거지 다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불렀다고 와? 네가 하던 거는 마무리 짓고 와야 될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어서 제가 이번에도 부르길래 아 그러면은 내가 걸레를 지금 빨고 있었으니까 지금 빨던 것만 마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걸레를 마저 빨고 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막 그렇게 막 10분, 15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 2분 정도 지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니까 너왜 이제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마무리 짓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가 왜 부르셨어요? 하니까 너는 애가 진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어? 가정교육을 너무 못 받았구나. 네가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내가 시켜줄게. 어? 너 그렇게 잘한 거 내가 고쳐줄게. 내가 가정교육 내가 대신 시켜줄 테니까 넌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어, 알겠지? 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거는 저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거의 패드립이죠, 패드립. 와, 그거 들으니까 진짜 약간 회카닥 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는 좀 뭐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참자. 어쩌겠어.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돈을 주나. 약간 이런 생각에 억지로 참았어요. 그날 눈물이 진짜 날것 같은데. 와, 저는 약간 장난식으로 만약에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속상한 일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은 있는데 그냥 에막 이러면서 나 달래줘 이런 느낌의 약간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냥 터져버려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일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 때 이럴 때는 죽어도 안 울어요. 진짜 우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는 지기 싫어서 그 사람한테 절대 안 운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 드는 건데 그 사람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지금 제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이 새끼들 일 그만두고 뭐 하고 사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아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조회수 뭐 별로 나오지도 않는 채널 운영하면서 사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너. 조카 유통기한 지난 음식 그냥 먹이고.
돈 아깝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그냥 먹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게 막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1, 2년 지난 음식을 그냥 먹여요.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제가 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니네는 프로의식이 안 돼 있다고. 니네가 그러니까 여태 성공을 못한 거다. 어? 아니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프로의식이. 근데 참다 참다 그날 제가 열받아서 대표님이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먹으면은 헛구역질이 나오고 진짜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촬영이 진행이 안 되는데 너 진짜 왜 그래? 어? 참고 먹어. 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자꾸 딜레이 되잖아. 자꾸 그렇게 프로답지 못하게 행동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날은 도저히 진짜 못 참겠어서 그만두든 말든 나 할 말은 해야겠다 해서 그럼 대표님이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나가고 열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찍던 배우 언니가 너무 고맙게 지아나 너 그만하고 싶은 말에 언니가 같이 나가줄게 이렇게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때 눈물이 뽀로록 하고 흘렀어. 너무 고맙잖아요. 언니도 같이 버텼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제가 눈물을 뽀로록 흘리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제 손목 딱 낚아채고 그대로 나갔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언니다.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뒤로 잘해줌. 그 사장님. 아 너가 그런 게 힘들었지? 하긴 우리가 좀 뭐 하는데 힘들기는 해. 그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약 해지를 시켜줬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아시죠? 나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무슨 사이트 있잖아요. 막 그런 뭐 잡코리아 막 이런 데다가 저 진짜 다 걸고 아무것도 안 올렸거든요. 연락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뭐라 했더라? 아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뭐 좋게 뭐 이런 얘기였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근데 그냥 씹었어요. 근데 솔직히 거기 다니면서 약간 장점도 있었어요. 장점은 딴 회사를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촬영이 끝나가지고 완전 습관대로 제가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랑 피디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에 당황하듯이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지연님 가만히 계세요. 왜 치우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그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에요 같이 했는데 같이 치워야죠. 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가만히 계세요. 이걸 왜 치우고 계세요 진짜. 얼른 저쪽에 앉아 계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하나는 약간 제가 엄청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배우가 촬영하러 가가지고 직접 소품이랑 막 청소하려고 하는데 좋은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아 물론 좋은 이미지예요. 하고 두 번째는 와 내가 진짜 이상한 데서 내가 완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해버린 저를 보고 와 내가 완전 이게 세뇌가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사건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뭔가 솔직히 더 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건 상상도 못할 미친 듯한 스토리인데 그거 말할 수 있긴 한데 아 뭐 하나 생각났다. 거기 직원 중에 진짜 그릇이 작은 꼽사리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장님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서가 사장님 차를 몰고 제가 그 비서 바로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특유의 차 긁었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이거 차 긁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때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창문 이렇게 빼꼼해서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옆 차랑 박은 거예요. 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디님 차 긁은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닌데 긁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제 말을 씹길래 답답해서 이제 그 피디님 어깨를 탁 치면서 피디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야 들은 척하면서 저보고 왜요? 이래가지고 아니 피디님 차 긁은 것 같다니까 약간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에?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마냥 비웅신 새끼가 긁은 것 같아 긁으신 것 같아요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러더니 처음 듣는 것 마냥 개놀래면서 다시 주차장으로 갔는데 역시나 긁었어요. 역시나 긁은 거예요.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병신 새끼가 대표님한테 지안이가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운전에
하는데 집중을 못해서 정신 사나워서 긁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친놈. 아니 지 긁어가지고 그거 알려준다고 말 건 게 첫 번째 나의 어 목소리 소리내는 그거였는데 내가 시끄럽게 정신 사납게 해서 긁었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한 거. 언니 그러면은 그렇게 다 참고 일할 만큼 돈을 많이 줬나 봐요. 아니요? 돈 진짜 짜게 줬어요. 근데 거기서 하도 고생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촬영장에서는 안 힘들어요. 이거는 좀 장점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오늘은 요즘은 좀 아이라인을 좀 약하게 그려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속눈썹은 포기 못하기 때문에 속눈썹은 또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물결 펌을 하고 싶어서 물결 고데기를 좀 할 건데요. 짠! 이렇게 물결 펌으로 고데기를 하고 왔는데요. 아,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딴 생각은 안 되는데 드는 생각은 오늘 출근하기 귀찮다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약간 PTSD였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때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더 성장하게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잘 사세요. 그냥 잘 살아보세요. 추측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추측하는 댓글이 있다면 그냥 확인하는 즉시 무조건 지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뭐 맞춰서 지우는 게 아니고 틀린 댓글을 다르셨다 하더라도 그 채널에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측하시는 댓글이 있다면 무조건 삭제할 거고요. 그만큼 추측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썰 하나를 풀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20kg 감량한 썰을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